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2월 3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12월 첫 주 금, 토 끝났고 이제 일요일 경마인데요. 아, 어제 금요일 경마는 메인 승부에서 999 배당도 잡고 중고배당 많이 때리면서 좀 괜찮았는데, 아, 오늘 토요 경마가 아쉽게 깨지고 왔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필요 없이 토요 경마 졌는데요. 자, 각설하고 내일 일요 경마 멋지게 역전하는 걸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승부처가 과천 2, 6, 8, 10, 11, 부산은 2, 3, 6.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의 6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자 신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뭐 내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입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암말 경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딱 두 마리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 이 달러박스가 아니고 이게 찍어먹기죠. 찍어먹기입니다. 자, 2번 마 참 좋은 친구인데요. 장철 기수. 직전 경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죠. 계속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비로소 잠재력이 터진 그런 마필입니다. 뭐 혈통은 컬러스 플라잉 자마. 뭐 그저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제부터 마필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조시입니다. 한 4군 정도까지는 이제 승진을 할 것 같은데요. 10조 정호의 마방, 장철기 승부기수죠. 2번 마 참 좋은 친구, 다시 한번 앞선 경계까지 선행까지 가능한 2번 게이트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좋은 성적이 예견이 되고요. 문세영 기수의 이 7번마 매니샤크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매니피새끼 거기다가 문세영 기수, 직전에도 최고매니 타고 인기 대가리였죠. 직전 경주가 최선이다. 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만 바뀌었다. 또 한 3착, 4착 뭐 요 정도 들이대고 말지 않을까. 현장에서는 문세영이 바람 불어서 대끼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우리는 인기마 중에 가장 먼저 꺾고 가는 그런 마필은 문세영 기수의 7번마 매니샤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요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예측권 10장인데요. 2번마 참 좋은 친구를 놓고 아나짜리 한방 깔끔하게 찍어먹고 출발하겠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고 팔리는 7번마 매니사크는 뭐 현장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바치기만 해놓고요. 자, 저는 꺾는 마번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들어가는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과천 6경주입니다. 2경주 한 다음에, 자, 6경주에 요거 상한간판 때리러 갑니다. 자, 혼합 4군 18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또 장철 기수네요. 또 장철 기수인데, 직전 2경주 승부에서는 장철 기술을 놓고 때렸지만, 자, 요 6경주 메인 승부에서는 외곽으로 밀린 9번 마 호크 프린스, 또 장철 기술인데, 요거는 제가 좀 인기 대가리 놓고 공략하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정정희 기수가 계속 타왔는데, 직전 경주 조금 센 놈들 만나니까 바로 깨부락치가 됐습니다. 직전 경주도 대끼리가 팔렸는데, 정정희 기수가 뭐말 못한 거 없습니다. 장철 기수가 타서 더더욱 기대 심리를 갖고 갈 텐데, 자, 이번 경주 9번 마 호크 프린스.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 가기도 깝깝하고요. 그죠? 외곽에서 선입으로 좀 붙어 갈 텐데, 상대 마필들이 좀센 놈들이 한 두세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자, 요번 9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시원하게 메인 승부 한번 가겠습니다. 자, 6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갈 텐데요. 자, 요거 6경주도 내일 제가 20장 멋지게 때려가지고, 이미지 사진 멋지게 한번 광고 한번 할게요. 뭐 주둥이로 때리는 놈이 아니고 실전으로 때리는 놈이기 때문에, 적중이 되면 여러분들께 멋진 장면을 또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요. 9번마 호크 프린스는 와도 후착이다. 자, 요놈이 호크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까지 가져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가 오늘 첫 번째에 들어가는 메인 승부인데요. 요거 자신 있습니다. 조철이 예측권 20장. 엄한데다 돈지라는 거 아니다. 먹을 만한 놈을 놓고 돈지라는 거기 때문에 상한가 자신 있게 때린다고 예고를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랜만에 두 번째 메인인데, 대상 경주를 메인 승부로 한번 잡았습니다. 자, 과천 8경주, 과천 시장배, 대상 경주죠. 야, 이번 경주 완전히 난타전인데요. 난타전인데, 자, 이 문세영 기수의, 어디 갔냐, 13번마 이클립스 베리. 13번마 이클립스 베리. 현장에서 대가리 팔리죠.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대가리 놓고 갑니다. 셰클포드 자마인데, 셰클포드 자마도 요새 꽤 띕니다. 자, 13번 이클립스 베리.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죠. 직전 경주 문화일보배 2착. 그다음에 루키 특별경주에서 라라케이 달빛조각사에 이어서 3착. 이 정도 편성이면 뭐 요번 경주도 과천시장대 대상 경주지만, 13번마 이클립스 밸리는 놓고 때린다. 문세영 기수 또한번 시상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상 경주에 뭐 쇠복도 있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야, 그래서 요번 8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1200으로 열리는 단거리 대상 경주입니다. 자, 과천시장배.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
자, 우리가 대가리는 잡아드렸죠. 13번마 이클립스 베리. 현장에서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평균 배당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대가리 하나 잡아놨고요. 후차권에 다 고만고만한 놈들이 후차권에서 팔립니다. 자, 요 중에 이거 대끼리는 글쎄요. 제가 볼때 이클립스 베리도 믿어 못 믿어로 팔리는 경주기 때문에 뭐한 8배에서 10배 조철이 노리는 배당이 아무리 바람을 타도 한 8배에서 10배짜리 나오는 놈. 한 방으로 셸이 발릴 건데. 야, 물론 조철이 또 메인 한 방으로 때리면 현장에서 배당이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경주는 한방 찍어 먹을 수 있겠다.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입니다. 13번 문세영 기수의 이클립스 밸리를 놓고 한 10배 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0배짜리 완장으로 오랜만에 대상 경주 찍어 먹기 승부 한번 들어갈 테니까 현장에서 문세영 기수를 오랜만에 응원을 하면서 우리의 꼬랑지가 또 붙여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한골 할게요. 과천 8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후반부 10경주입니다. 10경주. 자, 2등급의 1400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 1800, 1600보다는 얘는 1400이 적정거리입니다. 8번 마 라스트 펀치인데요. 직전 경주도 좀 늦게 올라왔죠, 늦게. 우리는 나홀 스나이퍼의 아르고 스마일. 대길이도 3배 아주 기가 막힌 대길이었어요. 제가 이거 단통으로 그냥 공략을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단통 공략했어요. 3번, 4번. 거기에 삼복승만 요거를 붙였죠. 3번, 4번 단통으로 때려 먹을 때요 놈이 거의 뭐 4배, 4.5배 뭐 이렇게 팔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 7번 라스트 펀치가 그때는 늦게 올라왔는데. 자, 요번에 1400이지만 요번 경주는 요놈이 대가리다. 아주 뭔가 이렇게 확실히 결정타는 없는 그런 놈이지만 얘는 우승보다 2착이 더 많아요. 그죠? 21전 뛰는 동안 우승은 3번, 준우승이 8번이에요. 그만큼 대가리 승부는 쌍승식은 못 놓겠지만 복승식 한 자리는 왔다. 이번 경주는 외곽에서 한 템포 빠른 취입을 감고 돌아갈 것입니다. 자, 10경주 오늘 1400인데요. 요거 뭐 현장에서 그래도 배당이 꽤 짭짤할 겁니다. 10경주가. 자, 오늘 네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찍어먹기 승부다. 자, 예측권 10장입니다. 깔끔하게 뭐긴 소리 할거 없이 8번 라스트 펀치 이승환 기수 한 템포 빠른 추입으로 올라올 거다. 자, 요놈을 놓고 지금 4번 말 루킹 굿이 아마 최저 배당으로 갈 건데 4번 말 루킹 굿도 좋지만 한놈 아나짜리가 한놈 있기 때문에 요놈에다가 완짱으로 갖다 때려 조지면서 4번 루킹 굿은 받치거나 빼거나. 자, 8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중요한 게 요거죠. 아나짜리. 8대가리 놓고, 아나짜리의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찍어 먹기 들어갈 테니까요. 후반부 승부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은 세 번째 메인. 11경주죠. 자, 2등급
또 1400이에요. 2등급 1400.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터졌어요. 요거 터졌는데, 이동환 기수가 기승을 한 9번만 몬스터 K.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뭐 직전 경주는 점핑을 했었지만은 다시 이제 2군으로 내려오면서 부담 중량이 높게 올라갔습니다. 원래 뭐 57을 달고 뛰던 놈이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부담 중량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이동화가 뭐 야물게 때리고 나가겠지만 자, 이제 선행, 편한 선행이 얘는 도저히 그려지질 않는다. 편한 선행,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져? 편한 선행은 틀려먹었다. 얘는 선행을 가야 우승권에 좀더 쉽게 근접을 하는데, 이번 11 경주는요, 선행 마필들이 아주 드글드글합니다. 9번 몬스터 K가 선행을 가면 대가리인데 2번 싱싱메리도 선행이죠. 6번 록라인 뭐 7번 승부사 거기 10번 라운더제트 얼추 보기만 해도 이렇게 다섯 마리가 선행입니다. 그런데 얘가 외곽이죠. 그렇다고 스피드가 월등하게 빠른 놈이 아니에요. 이동화 기수가 그렇다고 이걸 꼭 잡고 추입으로 탄다? 그러면 물음표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번 경주 왕대가리 팔리고 있는 이 9번마 몬스터 K를 의심을 하는 경주다. 이 부담 중량은 갑자기 얘가 늘은 게 아니고 직전에 점핑 나갔다가 마이너스 감량 받았다가 다시 재부담으로 온 거니까 이 부담 뭐 6kg 늘은 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뭐 위험하다 아니다.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얘는 선행을 편하게 가냐? 아니면 못 가냐? 모래를 맞냐, 안 맞냐인데, 전개가 얘는 불투명하다. 전개 불투명. 이런 애가 지금 대가리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메인 승부로 들어가야 되겠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세 번째 메인. 아, 요거는 반치 한대 가야 되겠다. 벤치 한대 가자. 벤치 한대 갑시다. 몬스터 K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고배당까지 조철의 달러박스 역상복 대가리를 놓고 시원하게 공략을 해보는 11경주 세 번째 메인, 세 번째 상한가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이 하이파이브 할때 여러분도 같이 해야죠. 조철이 혼자 먹고 이쑤시개로 이빨을 주시면 열받잖아요. 그죠? 함께 마지막 경주까지 장학 한번 모시겠습니다. 과천 11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부산 경마입니다. 어제 금요 경마 부산에서 좋은 마번이 또 나왔죠. 999마번도 적중을 했고. 자, 요번 2경주, 3경주, 6경주입니다. 부산은.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밤늦게 새벽이라도 상관없으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승부처 부산 2경주입니다. 부산 2 국산 6권
1400이고요. 별정 A형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요 위에다가 계속 쥐어짰던 용비스타가 인기 1위가 맞느냐? 용비스타. 직전 경주에도 우리가 이놈 노렸어요. 김호수가 탔는데, 뭐 김호수가 좀 말머리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 같다. 우리가 강서불패 용비스타를 한방 때려놨는데 운주 위너가 날라들었어요. 자, 이번에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렇다고 순발력이 월등히 빠른 말도 아니고 밀고 힘으로 꾸역꾸역 나가야 되는데 3번 게이트가 그리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선행마들 틈에 모래 맞고 안쪽으로 박히거나 아니면 열심히 밀어제껴야 되는데 자, 3번 마 용비스타 이거 부러지는 그림으로 조철이 좀 각을 잡아놨습니다. 부산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예측권 10장 요거 쎄한 놈한 놈이 걸렸는데요. 3번 용비스타가 고맙게 뭐 대가리로 팔려주기 때문에 자 우리는 갖다 때려 먹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조철의 달러 박스를 놓고 자 용비스타를 와도 후착이나 방어권으로만 본다. 자, 용비스타 뒤로 돌려놓고 달러 박스에 붙여서 아나짜리 용비스타 아마 제 기대대로 입상 못할 확률이 저는 50% 이상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번 때리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였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 두개 들어갑니다. 3경주하고 6경주예요. 자, 먼저 부산 3경주 국산 5국은 18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인데 이번 경주는 뭐 강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가리로 인정을 해줄 만한 그런 마필이 출주를 했습니다. 바로 빠꾼데요. 11번 마 바쿠스. 최시대 기수인데요. 1조 장거리 내보내기 좋아하죠. 조교사가. 1800, 1600. 루키 경주에서는 짧은 거리에서 바닥을 치니까 바로 1600으로 늘렸는데 아쉬운 늦집 3착. 직전에는 조금 일찍 붙었어요. 밀크데이의 바쿠스. 자, 우리가 요거는 한방 주력으로 14배짜리 멋지게 한방 잡았죠. 아, 14배가 아니라 7.4배네요. 7.4배인데 이게 쌍승식이 아마 따블이었을 거예요.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쌍복식 뒤집어서 우리가 아나짜리 5번 밀크데이를 놓고 시원하게 항구라 했던 경주인데 뭐 기대대로 바쿠스가 입상에 성공을 해줬죠. 이종훈 마주코. 자, 11번 바꾸는 대가리로 인정을 해놓고 여기에 붙여서 찍어먹기가 한방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이요. 첫 번째 메인인데 요것도 벤츠 한 대로 격상을 합니다. 자신 있는 메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 있기 때문에. 자, 11번 마 빠꾸 대가리. 11번 빠꾸를 대가리로 놓고, 요거 알딸딸하게들 팔립니다. 여기서 두 마리 인기마 거꾸로움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 이거를 꺾고 나면 11번 빠꾸놓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은 요거는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측권 20장 벤츠한데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부산 3경주 찍어먹기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뭐 요거 글쎄요 큰 배당은 아니지만 따박따박 승부처에서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3경주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메인입니다. 부산 6경주 1등급의 1400 중거리 게임 야, 요것도 인기마 접전인데 짭짤한 배당 짭짤한 달러박스가 출주했기 때문에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이 6번 마 대망의 길인데요. 편성상 대가리죠, 이게. 약한 편성 만났고요.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데, 뭐 이성재, 이홍락, 송경윤. 야, 이거는 김길중 마방에서 참, 말 좋은 말인데, 왜 이렇게 기수들을, B급 기수들만 계속 태우는지, 그래도 참, 45전 뛰는 동안에 9승에 2착 10번. 거의 한반 정도는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3착, 5착, 4착, 5착. 7억을 넘게 벌어준 놈인데, 아직도 이런 중하위권 편성에선 대가리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 능력은 있는 놈인데, 기술을 못 믿겠다 이거지, 기술을. 물론, 권오찬이도 열심히 타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에도 이성재 기수가 국제신문배지만, 상대가 셌지만, 꾸역꾸역 바닥에서. 전전 경주에는 미라클 드리밍의 대망의 길. 8배짜리 들어왔고. 아무튼, 이 6번 마 대망의 길이 상대가 약하다고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까딱함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께 팁으로 한 마리 드리면, 5번 마 해피 피버입니다. 자, 권오찬이가 탔다가 요번에 4키로 감량을 받고 해피피버 28조 이게 예전에 3조에 있었나요? 오문식 마방에 초창기에 그러다가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하필이면 또 이 하무선 마방에 배고픈 마방에 들어가고 얘가 경주 하위군 때는요 얘가 선행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발주가 안 좋아지면서 추임마로 각지를 변경을 했는데, 5번 해피피버. 이거는 꼭 안고 가야 됩니다. 얘는 발주만 잘 나오면 언제든지 배당을 낼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놈이다. 14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 직전보다는 낮죠? 자, 5번 마 해피 피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W 꼭 챙겨가시고. 자, 요거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20장. 뭐라 그랬어요? 6번 마 대망의 길은 대가리 팔리지만 뒤로 돌린다 그랬어요. 5번 마 해피 피버 W로 꼭 챙겨가셔라. 요거는 배당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두 마리 꼭 기억을 하시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마리 달러 박스에 붙여가지고 시원하게 한 방. 요거는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경주기 때문에 6번 대망의 길은 안고만 가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꼭 상한가 한번 가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는 두 번째 상한가 부산 6경주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이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호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자, 조철의 방송은 항상 제가 뭐라 그럽니까? 진검다리 예상 방송은 실전 배팅 방송이다. 남들이 어쨌든 간에 뭐 고배당 말로만 떠드는 친구들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예상가들 중에서요 남들 욕하는 놈 치고 잘하는 놈들 없습니다. 제가 뭐 놈들이라고 그랬었는데 뭐 누구 하나 지칭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간혹 보면은 자기 얼굴에 철판 깔고 남 흉보는 애들이 있어요. 남 얘기는 왜 하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만 잘하면 돼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는 경마 팬들이 심판하는 거고, 우리 예상가는 잘 맞추고 잘 먹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 내돈 내고 내가 사서 항불아 999 상한가 때려 먹고 우리 팬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예상가 신경 쓸게뭐 있어. 내 아까 어디 포털 보니까 예상가들 둘이 뭐 서로 탁탁 하는데 참 그냥 다 아는 애들이지만 후배들이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냥 나만 잘하면 돼. 남 얘기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1호 경마 승부처 과천 268-10-1 부산 236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8경주, 마지막 11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면서요. 1호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방송 끝나고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내일 조철은 무조건 상한가 3개 이상 때리고 달릴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1호 경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